저도 그래야지 했어요. 끝내야지. 잘못된 일이니까. 나 차장님 너무 좋은 분이고 내가 그런 분한테 무슨 짓을 그랬는데 안 돼요. 팀장님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벌은 제가 다 받을게요. 한 번만. 전 노고도 치하할 겸 여기 박이사 승진도 축하할 겸 자리 마련했습니다. 그간 회사 내 여러 소문으로 걱정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제 부덕으로 생긴 일이니 그 탓은 저한테 돌려주시고 그간 오해로 인해 상처받았던 세 사람에겐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만큼 오늘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성훈. 성훈. 유리 씨, 이번에 마음고생 많았죠. 사람들이 참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마음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짠. 짠. 권력이 좋긴 좋다. 우리도 한 마디씩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우 씨, 회사는 말이야 자고로 줄을 잘 서야 돼. 유리 씨한테 이제라도 잘 보여. 유리 씨가 부사장님 딸이지 부사장님 아니잖아요. 뭐 어디 공수저라도 되나? 회사 취미로 다니나 보지? 아니 뭐 어쨌든 우리 팀에서 제일 높은 건 차장님이시잖아요. 전 차장님이 더 우선이에요. 많이들 먹고 있어요? 나 차장이 이번 티폰 회전에서 큰일 났다고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힘썼는데요. 내가 박이사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차장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유능하고 인품 바른 처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 이게 내가 박이사를 높이 사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감사합니다.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부랑 식사 한번 했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말엔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가족 일정이 있어서요. 아. 어렵게 제안해 주신 자리인데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시간이랑 장소는 박이사 통해서 전달할게요. 그리고 부족한 게 많은 아이지만 지도 편달 부탁해요. 나 처장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넌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차장님 알고 계셨어요? 넌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야? 오래된 일이니? 설마 나만 모르고 있던 거야? 아니요, 저도 그냥 우연히 둘이 있는 걸 이미 끝난 일 같았어요. 그래서 차장님이
모른 채 지나가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는데. 그랬구나. 아직 내가 아는 거 성준 씨 몰라. 모른 척 해줘. 그 이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영준이가 다쳐서 응급실이래. 뭐? 가자.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은 번호표 뽑고 대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 어디서 지내요? 아니, 아는 선배가 6개월 정도 해외지사 가서 집 빈다고. 왜죠? 사실 이 정도 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더는 안 할 것 같은데. 자존심, 승부욕 뭐 이런 건가? 아니, 회사 동료로서 호의를 제가... 호의를 넘어서 보이죠? 처음엔 솔직히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었는데 그랬는데 보다 보니 좋아졌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좋다. 아니 엄마 와서. 엄마 우리 집 이혼해? 뭐? 너 그게 뭔진 알고 하는 말이야? 아니 주혁이가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면 이혼하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일곱 밤만 기다려. 엄마 일곱 밤만 자면 집에 갈 거니까. 진짜? 진짜? 아싸. 잘 다쳤어. 아니, 아니 이만큼만 잘 다쳤다고. 더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땡이 새끼. 형제 반창고 잘 어울리네. 같이 타고 가자. 들어들 가요. 와우, 같이 타고 가네. 저러다 임원 내는 거 아니야? 부럽다. 부러워. 하게. 그 전담팀 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일 테니 나 차장한테 인수인계 두고 이제 유리한테 제대로 된 일을 줘보게. 사람들이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큰일을 주진 말고 나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 기념일 선물 선정하는 걸 온유리 씨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고객 기프트는 피드백이 바로 오는 일인데 유리 씨가 하기엔 아직 좀 무리지 않을까요? 온유리 씨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책임지는 일을 배워야 할 겁니다. 네, 제가 담당해 지시하겠습니다. 따로 일을 맡기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총괄 하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차장 말대로 하는 게 맞겠네요.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네. 네. 이사님, 저 3일 정도 휴가 내려고 하는데 이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차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결정한 건가요? 알겠어요. 나 차장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몸 회복하는 데 시간 더 필요하면 휴가 더 쓰고요. 감사해요. 그간 비밀 지켜주셔서. 아직 내가 아는 거 성준 씨 몰라. 모른 척 해줘. 나 차장님한테 휴가 쓴다는 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매체 광고랑 홍보 DM은 마케팅팀이랑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니까 이 과장이 미나 씨랑 같이 맡아줘요. 네. 고객 기프트 리뉴얼은 유리 씨가 진행할 거예요. 네? 상우 씨는 진행단에서 같이 서포트 해주고요. 네?
아주 대단한 일 맡으셨네요. 온유리 씨. 네. 2010년부터 VIP 고객들 생일이나 기념일에 나갔던 선물 리스트예요. 보통 그의 트렌드 반영해 선정하는데 유리 씨가 이번 리뉴얼에서 고객 선물은 뭐로 바꾸면 좋을지 진행해봐요. 네. 내가 경황이 없어서 미나 씨를 이제서야 부르네요. 미나 씨가 한 번 더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렇고 미나 씨도 그렇고. 박이사 PC 한번 뒤져봐요. 가능하면 핸드폰도. 전 이사님이 행사 진행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 알았다면... 정말이에요? 미나 씨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그런 용도면 이렇게 몰래 찍어오라고 시키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면서도 넌 한번 감고 모른 척하자 한 거죠. 아닌가요? 다행히 그 동영상을 미나 씨가 찍은 사실은 나밖에 몰라요. 난 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단,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말이죠.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시간이 넉넉진 않으니.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대리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날... 안 좋은 시작인데 이거 보통 거절할 때 서두르 하는 말 아닌가? 대리님도 그날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요즘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집도 엉망이고 나도 엉망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관계 맺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하는 게 예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센데요. 부담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과장님 생각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동료로서 선 잘 지킬게요. 고마워요. 미쳤네. 와. 설마 그 여자 때문이야? 왜 그 여자랑 뭐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이혼을 왜 해? 아니, 한 100만 번 양보해서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평생 사죄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니, 막말로 세상에 고비 없는 부부가 어딨어. 다 그렇게 이겨내고 그러고 산 결혼하는 나도 아는데 형이 그러려고 했어. 나도 그러려고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정선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응? 뭐가... 그 여자 뭐가 형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네, 지금 문혜선 씨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성준? 네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오빠, 무슨 일이야? 네가 여길 어떻게... 네가 이 자식한테 연락했어? 아버지 병원에 있다고? 아니. 올해 첩새끼도 자식이라고 피가 땡기나 보지? 당신 너. 왜 이래? 나 솔직히 아버지 저렇게 된 거 하나도 안 불쌍해. 평생 어머니만 고생시키고
네 엄마랑 바람나서 너 같은 새끼 싸질러 놓은 아버지? 어머니 부탁만 아니었으면 저런 인간 죽든 말든 신경 안 썼어. 그만해요. 어머니 곧 오신대요. 당장 여기서 안 보이게 꺼져. 재수 없는 새끼. 나 이 새끼 얼굴만 봐도 구역질나. 뭘 잘했다고 맨날 입 꾹 다물고 얼굴 꼿꼿이. 오빠, 들어가. 할 만큼 했잖아요. 30년 넘도록 우리가 죄인이다. 빌 만큼 빌었고 맞을 만큼 맞았고. 당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돈 요구하면 그 돈도 다 줬잖아요. 뭐 이 새끼야? 어머니 평생을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셨어요. 지금도 수면제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죠?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은 건가요? 충분? 충분이라 그랬냐? 니네 모자는 한 가정 박살냈어. 불안? 죄책감? 우리 엄마는 네 엄마 때문에 평생 가슴에 화를 안고 사셨어. 다른 여자한테 간 아버지 기다리면서 평생 외롭게 사셨다고. 근데 뭐? 할 만큼 해? 웃기지 마. 죄값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가해자가 정하는 게 아니야. 피해자가 정하는 거지. 저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뭐 이 새끼야.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씨.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본다. 들어가.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